네, 이렇게 명절 연휴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합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 대전에서는 술을 마신 20대 운전자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승용차 옆면이 심하게 우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2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반대 차선에서 유턴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유턴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 53살 강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이던 김 씨가 불법 유턴하던 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쯤엔 경남 마산 회원구의 한 삼거리에서 23살 이모 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씨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옆 수풀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낮 2시쯤 경북 안동시 중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벗어난 27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47살 강모 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운행 도중 갑자기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는 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